이어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가 국내에서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MZ세대들의 10명 중 9명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통계가 나왔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 70%가 중국이 싫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반중 정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 악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정서가 이렇게까지 나빠지게 된 원인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습니다. 남탓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좀 시간을 돌려서요. 20년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중국은 현재의 중국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네 형 같은 느낌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대륙의 뭐뭐 시리즈처럼 중국을 친숙하게 바라보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빴지 중국에 대한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중을 넘어 중국 혐오까지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즉 중화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애국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30여 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변국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지배 정당성을 확립해서 당적 영토를 굴하지 않고 맞서는 강력한 중국의 이미지를 중국 인민들에게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내부 결집에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1994년부터 애국주의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청년 세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높고 중화사상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민들의 지지가 공세적 외교 기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과거 중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민족들이 중국을 점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 이민족들도 중국이란 나라의 한족화가 되었죠. 근데 근대시대에 들어오고 서양 세력들이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한족화를 하는 것이 아닌 서양이 입맛대로 바꾸려고 했죠. 중국에는 이러한 역사가 상당히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중국 인민들은 이 치욕적인 역사를 안갚음하고 다시 우리가 세계 패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는 공세적 외교 기조가 강화되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이것이 더 심화하였습니다. 기존의 도강양회와는 선을 긋고 분발 유의, 적극 주도 등 자국의 힘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외교 기조를 실시한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전랑외교였고요. 그렇다보니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인 한국에게도 강경한 외교 기조를 보였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커지게 된 원인이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한한령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소국이라고 칭하며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집권기에 행해진 경제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경제 제재는 아직도 완화되지 않았죠. 중국 외교부 인사가 단교를 거론할 정도로 강경한 협박성 조치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문화 예속화 시도도 한국인의 반중 감정을 극대화한 데 한몫했습니다. 중국은 조선족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의 문화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리랑을 조선족의 문화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한 것도 있고요. 치파오가 청나라 만주족의 전통 복장이었다는 이유로 자신들만의 전통 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역사 속에도 없던 한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한국의 한복은 사실 한푸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김치나 태권도, 한글까지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또 미세먼지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환경상황으로 인하여 중국발 미세먼지가 끊임없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역내 월경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이렇다보니 한국은 봄철만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봄철 푸른 하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동부 연안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도 말이 많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으로 생기는 분쟁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속지주의에 따라 자신의 땅에 있는 역사는 모두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속지주의에 우리나라의 만주 역사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등이 포함되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입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정책도 반중 정서를 높이는 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거의 통일하기 직전에 중국이 참전하여 물거품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수만에 달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었고요. 또 현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침북 정책을 펼쳤는데요. 북한은 한국의 명백한 주적입니다. 근데 북한의 주요 기술을 넘겨준다거나 핵실험을 해도 경제 제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북한이 계속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연평도 폭격전이나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감싸하느라는 중국의 행보는 국내의 불만을 가중했죠.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영향도 상당합니다. 우마우당이라고 불리는 댓글 부대가 한국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생기면 그 근원지를 찾아가 댓글을 무수히 달면서 여론을 조작했고요. 각종 SNS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 불법 조합이라던가 올림픽에서의 추태, 코로나19, 인권, 인터넷 검열, 게임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커진 것은 기점으로 보면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입니다만 이거는 절대로 한한령 때문에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업보들이 지금에 와서 폭발한 것이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중 정서가 없다면 그게 더 신기한 거죠. 신냉전이 돌입되고 중국이 더 큰 팽창 해결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을 봐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그 우호적인 이미지를 박살내버린 것은 중국 자신들이라는 것을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